올림픽을 보면서 특별히 양궁을 보게 되었는데, 야, 양궁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쏘냐? 저렇게 잘 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를 더 많이 했을까? 너무나 잘한다, 잘한다. 박수를 치면서 같이 좋아하고, 연신 막 저희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감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세 명이 할 때는 한 사람이 조금 삐걱거려도 막딴 사람이 또 잘, 10점을 쏴주니까 금방 기운과 격려가 있고, 괜찮아, 괜찮아. 내가 실수 만회할게. 내가 도와줄게. 야. 좀 교회를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조금 무너질 때에, 괜찮아! 내가 일으켜 줄게. 내가 10점 쏘면 되잖아. 둘이 합치면 9점 될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해주니까 옆에서 실망하지 않고 또 10점을 쏘더라고요. 해갖고 10점을 쏘니까, 야, 저렇게 잘 쏜다. 기가 막히다. 너무나 잘한다. 환상의 콤비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상의 콤비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넘어질 때에, 에휴, 넘어졌냐? 또 그러냐? 이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잘했다. 제가 앞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때약볕 속에서도 살려주시고, 먹을 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당연하지. 내가 도와줬는데 그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잘 왔다. 고맙다. 너무나 고마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다.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 나갈 수 없는데 세상에서는 넘어졌으면 고만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왔을 때에 잘 왔다. 내가 일으켜주마. 내가 도와주마. 내가 사랑한다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야, 하나님의 환상의 콤비가 이것이구나. 저는 다른 콤비보다도 하나님과 환상의 콤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환상의 콤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요, 개인전을 볼 때에 막 박심박수가 올라가도요, 코치 한마디를 듣고서 다시 쫙쏠 때에 심박수가, 우리나 요번에만 심박수가 이렇게 나오는 게 됐다면서요. 근데 84, 83. 쟤도 재봤어요. 얼마나 나오나. 근데 그 정도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떨리게 나오는데, 이 지금 하면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84bpm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한 외국 언론에서는요, 여자 단체전 우리가 10연승 40년 동안 태극기가 울렸대요. 야, 그 기간 동안 애국가가 울렸는데 이것을 멈추게 할수 있는 방법은 다른 나라가 계속해서 10점을 실수하지 않고 쏘던지 아니면 한국 여자 선수를 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게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요, 이런 게 궁금해요. 왜 이렇게 탁월할까? 왜 이렇게 잘할까? 왜 이렇게 잘할까? 왜 다른 나라와 다른가? 이런 궁금증이 참 많았는데, 근데 때마침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미리 알았나 봐요. 우리가 금메달 딸지. 금메달 따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바로 대한민국 양궁 50년 아카이브 그 역사를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요, 양궁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보다 더한 일들을 한대요. 더한 바람에서 더 극한 환경에서 훈련을 한다. 제주도 바람에서 훈련을 하고요. 남한강 여주에서 훈련, 저 여주 가끔씩 가거든요. 알았으면 사인이라도 받아둘 걸. 여주에서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거기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강 옆이니까 거기서 남한강 바람을 맞으면서 하고요. 야구장 그 떠드는 관중 앞에서 축구장에서 함성을 들으며 한밤중에는 공업 묘지에 가서 담력을 훈련하면서 온갖 고난을 경험하고 이것을 이기는 훈련을 한대요. 이제는 심지어 현대 자동차에서 로봇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이 잘 쏘는 로봇인데 그 AI 로봇과 함께 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 올림픽 파리와 비슷하게 꾸며진 것을 실전 대하듯 실제로 진짜로 올림픽에서 하니까 여기서 해보니까 그곳에 가서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죠. 여기서 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 같이 말하는 게 금메달을 딴 선배 선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배출한 선수들이 금메달,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우리의 코치라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나도 할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 가운데 증인이 없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가짜라면 지금까지 이어질 리도 없고 우리 가운데는 신앙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 가운데 우리 성산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임 목사님들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살아냈기 때문에 야, 맞구나 하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게 승리의 큰 원동력이 됐대요. 큰 원동력이 됐대요. 그들이 금메달을 땄어. 그들이 우리와 같은 훈련을 하고 우리와 같은 매뉴얼로 지도를 받았어. 우린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배우면서 그 정신을 나에게 물려준 것이 나에게 큰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큰 원동력이 됐다. 저는요, 지난 우리 성경학교 여러분들 주제 기억나십니까? 최고의 코치? 예, 이거 하면 최고의 코치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평생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남고 아이들에게도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코치, 나의 인생의 최고의 코치는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이 각인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코치 한 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힘내! 괜찮아! 할 때의 그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들이 나타나잖아요. 올림픽을 보면서 저는 참 재밌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선수들이 지고 있다가도 코치의 눈빛을 보더라고요. 그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고 있던 선수들이 다시 힘을 내고 힘내! 야, 이번에 어저께 태권도를 보는데 태권도 코치 여자 코치였나요? 그분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르친 선수를 위해서 보호하고 막 나가서 항의를 하고 얼마나 큰지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하더라. 세 명이 지금 중계하는 것 같다고. 너무나 장례에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니까 야! 받아쳐! 피해! 앞으로 가! 엄청 크더라고요. 저도 다 들렸어요, 그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소리가 누구니까 미국 사람이었으면 들렸을까요? 영국 아니면 프랑스 사람이면 들렸을까요? 아마 지금 프랑스 선수와 일본 선수와 중국 선수랑 할 때에 비켜! 들어가! 막아! 할 때에 한국 선수니까 한국말이 들렸던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외쳐도요, 들리는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게 말해도요, 들리는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똑같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져도 그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이 자리에 전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넘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아이고 저 빈말이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똑똑히 들리고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들을 수 없이 그냥 콱콱콱 박히는 게 이것이 바로 뭐냐?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내 음성이 들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번 주에 에레미야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끄떡이시는 분들은 이거 읽으신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를 왜 읽고 있지?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왜 읽고 있습니까? 영성 기간에 우리가 8월달 읽어야 되는 그 목록의 순서가 예레미야에 있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에서 제가 읽었는데 저도 같이 읽었는데 정말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저는요 이것을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줄을 치면서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 가운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전달을 해야지 제 것을 전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기를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그런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럼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가득 차오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말씀 제가 형광펜으로 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아유 콧방귀 껴요. 아 맨날 듣는 말씀, 맨날 듣는 말씀. 제가요 바울 서신을 말씀을 드리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도권을 말하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도 바울과 경험을 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목회한 그런 교회와 성도에서는 되게 친절한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교회. 그냥 사도 바울이 가면 거기 마음이 편한 교회. 제가 이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너무나 좋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방문하면은 항상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아, 목사님 오셨어요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는요, 자기를 소개할 때 되게 간단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간단했다. 그런데 항상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힘들게 했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게 들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필요해요. 나를 잘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나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않으니까 자신을 수호하는, 변호하는 수식어가 얼마나 많이 붙는지 몰라요. 나와 함께하여서 나를 알고 믿어주는 사람에게는요, 별로 말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인 거 내가 경험해서 알아. 내가 우리 목사님 8년 동안 경험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진득하더라. 거짓말 안 하려고 그래도 하더라. 그래도 목회하려고 애쓰시더라. 이것이 인정되시는 분은요. 우리 목사님 공부 어디서 했대? 오, 목사님 진짜 미국 갔다 온 거 맞아? 한번 영어를 시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무신학적인 거 있는 거야? 이게 궁금하기 시작하면,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한없이 자기를, 그러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 사과하면요, 사과, 애플. 우리가 이거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들께? 사과하면 설명해드려야 돼요? 사과하면 다들 설명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았기 때문에, 사과는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뭐 그런 사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사과는 뭐라고 딱 알아요. 그다음 맛보아 알았잖아요. 사과 안 드셔보신 분 있으신가요? 사과 다 드셔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맛이 어떻습니까? 새콤, 달콤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패션 프루시라는 게 있어요. 드래곤 프루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못 드신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지 말라요. 그러면 제가 이 드래곤 프루트를 할 때는 여러분 저는 먹어봤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지만 못 드신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구구장창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선인장에서 나는 맨 끝에 나는 꽃 같은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여러 개에 있어서 이거는 잘라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뜯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씨가 많이 들어있고 하얀색이기도 하고 빨간색이기도 한데 이게 맛은 무맛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단맛이 나기도 하는데 먹어봐야지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이 많다 안 많다?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정의가 딱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하면요. 그분이 나에게 선하시다. 나는 맨 처음에는 맞아. 나도 설명을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은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들. 이렇게 정의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별로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하면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면 저도 오늘 찬양하는데 그 찬양에 감동하여서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주님 맞죠. 주님이 다 하셨죠. 주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하면 내 마음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으신 예수님. 내가 그분과 함께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한테 자신을 설명할 때에 맨 처음에야 뭐 다 설명하셨겠지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다윗아.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아. 나는 천지를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 내가 너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설명이 엄청 많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믿지 못하니까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만나와 매출하기도 주었고 천지를 만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보살핀 거 너희들은 알지 못하니? 왜?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실력을 점검할 때 다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학교 가려고 할 때 저 영어 잘해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토플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영어 점수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600점 가져와.
제가 뭐 있을 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677점이 만점이었는데 550점을 가져와. 그런데 여러분들 점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은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시작해서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영어를 그래도 할 줄 알고 학원도 다녔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10년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 그런 말이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토플 600 있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의 실력이 증명이 딱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있다. 없다. 제가 왜, 제 말이에요, 제 말.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다음에 학위를 가려고 하니까, 외국인들은 토플을 다시 내리는 거예요. 토플 유효기간이 2년인데, 제가 3년 만에 이제 공부를 하고, 다시 하려니까 유효기간이 없어졌더라고요. 이걸 내려니까 안 된대요. 제가 이제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나 미국 온 지 4년 되었는데, 정말 필요하냐? 내가 미국 학교에서 성적이 빗불인데, 빗불 이상 유지했는데, 그래도 필요하냐? 나 장학금도 받았는데 그래도 못 믿겠냐? 장황에 아무리 많은 설명을 했지만 가려고 하는 그 학교에서는 아 그래 토플 점수 600 가져와. 600이 필요해. 아무리 내가 말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점수를 가져가야지만 딱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는데, 어떤 찬양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많은데, 시간도 많이 드렸고, 정말 헌금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 장황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자고 하는데, 이 일에 너가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에 아멘, 알겠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옛날 것을 잘 예전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사골국처럼 우겨 드시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옛날에 있었던 일은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여러분들 가운데 복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자고 하는 것. 지금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할 때에 내가 옛날 것 600점 있습니다, 500점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멘!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억지로 아무리 시킨다고 해서도요 하나님 모르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야다는 뭡니까? 경험하였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믿는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많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 오면서 너무나 오늘 감동하고 감격하고 너무나 좋아요.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교회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진짜로요. 야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앞에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찬양이 끝나고 나면요. 다 막 기침을 하시고. 왜? 전심으로 찬양했기 때문에. 전심으로 찬양했기 때문에. 호흡이 딸릴 때까지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박수 치시면서 찬양했기 때문에 찬양의 그 공백 시간에 어때요? 오늘 기침 소리 나왔어? 안 나왔어요? 이야, 이 나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조용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여서 함께 손들고 기도하고 함께 손들고 찬양하는 교회, 얼굴에 웃음이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갈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갈렙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았다. 이 알아야 돼요.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고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 기쁘시죠? 제 아내는요 선물을 사다 주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해라고 해야지 기뻐해요. 근데 저는 사랑해보다는 물건을 줘야지 저는 좋아요.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여보 사랑해 그 말이 더 중요한데 그런데 선물만 줘. 받을 땐 좋아하는데 그게 며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갖고 효과가 있다 없다? 별로 없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래요? 믿음이다.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지 못하 기,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도우시겠죠. 도우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을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왜 아파트를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지어주셔야 됩니까? 각자의 당위성이 있어요. 각자의 당위성.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시간도 드렸잖아요. 각자의 당위성이 아니라 진리의 당위성,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당위성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의 자녀를 잘 되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기 때문에 내 기준의 기쁨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 즉 그분이 계신 것과 그렇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가 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간절히 찾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행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니까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상을 주신대요. 어떤 분은 겸손한 줄, 난 상 안 받아? 상 안 받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 주시는 것을 좋아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준다고 했는데, 안 받는다는 겸손이 아니라, 그거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약속을 지켰으니 하나님 그 약속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분들 많습니다. 전국에 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권사님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열심과 신앙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 기준이 정확하게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하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면 계속하는 거예요.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어떡합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나에게 뭐 주신다? 상을 주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는 거 자꾸. 왜 세상이 힘들어집니까? 왜 교회가 힘들어집니까? 왜 가정이 힘들어집니까?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 아닙니까?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준점이 교회가 제시되기 때문에 교회는 안정적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안정적인 곳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거기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 성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갈렙이 자신 있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 안 한 땅이 아닙니다. 갈렙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서 맨 처음에 갈렙도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탐꾼을 뽑혀서 가봐라. 그 땅이 좋은 곳이다 할 때에 가보니까 진짜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았더라. 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야,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안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만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시옵소서. 좀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목사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영성훈련 해보라고 해서 제가 영성훈련 했더니 저의 영이 정말 깨어나더라고요. 정말 더 찬양하게 되고 감사의 제목을 쓰게 되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에 기쁨이 환해요. 여러분들 다 아셨나 봐요. 얼굴에 기쁨이 지금 거의 다 화내요. 거의 다 화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저는 이번 주에 저는 이제 전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이제 요번 연도에 이제 다시 뭐예요?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가깝고 하나님 이곳에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돈안 올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여기 있게 해주세요. 일사천리로 은행 일도 진행되게 해주세요. 야, 기도, 제가 하나님의, 제 근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약속했사오니, 한국에 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저 목회 그래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눈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제 아내한테 같이 기도를 하고, 아이들도, 여기 더 살아야 돼. 여기 더 살아야 돼. 기도했는데, 예, 받자마자, 예, 그냥 있으세요. 그냥 있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진짜요. 은행에다 전화해갖고, 뭐 요즘은 만나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몇번 눌러서 했더니, 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야, 10분 만에 끝났어요, 10분 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뒤에서, 저는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런 간증 드렸지만, 하나님, 제가 영적인 지도자들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 목회자들 제가 만나서 저도 영향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달라스에서 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진짜로요. 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은혜 우리 성산교회에도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했더니 우리 교회에 거의 다 오셨어요. 진짜로요. 이 하나님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그거 했기 때문에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저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달라고 하는 히브론 땅, 헤브론 땅이요. 이 땅이 이스라엘에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요. 되게 좋은 땅이에요.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기에 좋을 거 알까요, 뭘까요? 알죠. 전부 다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이 좋은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 땅이 노른자 여기만 가면은 정말 좋은 땅인데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알아서 몰라서 안 갈까요? 아는데 안 갈까요? 아는데도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그 땅이 좋은 거 알고 있지만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아낙 사람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람들 거인들이 살고 있대요. 이 거인들은 제일 큰 거인들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제일 센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거 지금 차지한 것이죠. 세상을 들을 말씀이지만 힘의 원리 아닙니까? 힘센 사람들이 좋은 거 갖는 거예요. 힘센 사람들이 좋은 땅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힘센 사람이 지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서 전 가장 큰 사람, 가장 큰 사람. 힘 있는 자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딴 사람들도 다 좋은 거 알지만 너무나 큰 거인이기 때문에 지금 가려고 하지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안 가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요 힘으로 했습니까?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네 힘으로 한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제 거의 다 정복했고 살만하니까 헤브론 땅 아니어도 야 가야 되냐? 안 간다. 그냥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갈렙은 이 땅으로 가려고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왜 갈렙은 그 땅으로 간다고 합니까? 그 땅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이 땅에 와 봤어요. 와 봤어요. 자기가 와 봐서 너무나 좋은 땅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 여기 되게 좋은 땅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남들을 보기에는 전부 다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하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땅이거든요. 몇년 전에? 벌써 40년 전에. 40년 전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24절 쭉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서는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예, 23절, 24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더라. 열두 정탐꾼이 헤브론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에 포도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너무나 좋았죠. 메고 갈 정도로 너무나 튼실한 포도가 거기에 나왔었다. 28절에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로 있는 아모 거주하고 가나안은 세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노라. 30절 있습니다. 시작.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젊었을 때 고백한 그 갈렙의 고백이 40년 동안 지났는데 지금도 동일합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하잖아요.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뀌었습니까? 전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부 다 똑같다. 요동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간절하다. 간절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니까요. 영적인 연약함이 채워지고 영이 사니까 육이 살아나고, 그렇죠? 혼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고 이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주시니까 이제 넘쳐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채워져야지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채워지셔야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이 채워지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데 여기서 드리려고 하면은 너무나 힘든 것이죠. 미쳐버리는 것이죠. 짜증나는 것이죠. 도망가고 싶죠. 안 되는 것이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요. 여러분, 생명이 있고 없고는 따뜻하냐 차가우냐로 분별할 수 있다고 해요. 몸이 그렇잖아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렇게 뜨겁던 사람이, 심장이 벌컥벌컥 뛰면서 그렇게 뜨겁던 사람이 점점점 이게 심장이 죽어가면서 시체가 되면은 그냥 그 순간에 정말 별 이게 있던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금방 차가워져요. 정말 금방 차가워져요. 근데 여러분, 몸만 그런 것 같죠? 사실은 마음이 더 그래요.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마음이 어떻다? 따뜻하다. 마음이 따뜻한 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 자꾸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지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따뜻하는 건요, 친절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태도가 바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태도가 바른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면요,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따뜻한 말, 생명의 말, 제가 요즘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 생명의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셔요. 사람을 살리시는 말. 사람을 일으키는 말. 사람을 다운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밖에 못해? 그렇게 안 하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니? 저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 잘한다. 그래도 잘했다. 또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만 여러분들 보실 때 서로를 살리고 또 동네에 나가서 동네 분들을 살리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못 줘요. 못 줘요. 준다는 건요,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야, 뭐 하나로 더 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주어도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이것을 내가 마음을 주셔서 내가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왜 이거 나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못 드리고 못 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박해져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단순히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사람을 돕지 못하는 이런 강박한 마음, 인색한 마음은 그 인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못한, 채워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게 뭡니까?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색한 사람, 인색한 그 교회에 인색한 사람,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세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또 나오는 거예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채워주시고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전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갈렙이 하니까 자꾸 주어요. 주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었더라. 주었더라. 주었더라가 7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갈렙이 모든 것에 이거 이걸 아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없어져도 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이걸 아는데 하나님을 안전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아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제일 좋은 이게 내가 뭔가 벌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돼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로 경험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하는데 많아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들의 일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운데 주세요! 이게 그냥 달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하자고 기랏세벨로 함께 가자. 헤븐으로 함께 가자. 왜? 나는 하나님이 근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나 혼자만 소유할 수가 없어.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의 딸 온리엣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올라가자.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 그리고 나의 딸 온리엣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딸이 무슨 물건이야? 자기 마음대로 뭐 주고 말고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갈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의 딸을 주겠다.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본 것이죠. 온리엘과 결혼하기 위한 조건이 믿음의 반응 테스트가 있는데 오늘 16장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6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뭡니까? 가서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약속한 땅은 가만히 있어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때에 완제품으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좋은 것을 주실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에 생명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제품으로 받아서 야 이거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품을 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품을 때에 그것이 점점 성장하여서 완제품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그것이 생명의 성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해서 공부합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공부해갖고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꿈을 주신다고요. 아이들에게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전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꿈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꿈이 있는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육적인 크리스찬들은요 상황을 자꾸 봐요. 영적인 크리스찬은 상황을 보지 않는 것이 영적인 크리스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크기는 숫자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과 사명과 꿈을 주시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갈렙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땅이 이 땅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받아먹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올라가자. 우리가 치자. 아무리 거대한 거인들이 있어도 이건 상황. 상황이 무시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황은 변환된다. 반전된다. 완전히 이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멘 되시고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도전 의식이 있는 믿음. 산에 올라가라고 할 때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달려가는 그 믿음. 말씀에 아멘한 온니엘과 그의 부인된 갈렙 딸 악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당해요. 달라고 해요. 주세요. 주세요. 왜? 19절에서 왜 달라고 합니까? 근거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왜 그에게 주었더라. 아니 이렇게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근거의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땅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샘물 주세요. 내가 아버지 갈렙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온니엘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 아니에요. 온니엘. 예전에 우리 사사기 할 때 배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온니엘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야 그러면요 옛날에 우리 방송과 지금 방송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 야 말씀을 드리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알 수 있다고. 저는 이번 주 2주간의 영성 훈련을 하는데 사실 걱정했던 부분이 우리 권사님들 카카오 채널 이거 하시는데 인증 잘하실까? 사실 걱정이 되잖아. 이게 뭐 젊은 분들이야. 저는 여러분 이번에 젊은 분들이 1등 할 줄 알았어요. 1등을 많이 하고 막 다 하실 줄 알았는데 웬걸 인증 남기신 분들은 거의 다 권사님들이야. 제가 이거 보면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한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알아도 안 하는 거예요. 알아도 안 하는 거예요. 간절하신 분들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권사님들 정말 카톡 막 눈을 씻어서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시던 분들이 물어보신 분들이 관심 있으니까 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아 이거구나. 안 내서 다시 보시고 하셔서 다 인증을 하셨어요. 이게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은요. 그 카톡 인증하는 거 다 아는 사람들은요. 이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성훈련 2주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 분들이 목사님 상금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상 주세요 할 수 있죠. 왜?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간증도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훈련을 통하여서 반드시 영적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대로 하신 분들은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하는 대로 했는데 간증 이거 하면은 영적으로 성장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암송반을 만들 때에 이분들 가운데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요구하실 수 있죠. 어떤 부분을 뽑아야 될지 제가 고민할 때에 제가 하겠습니다. 왜? 나는 성경 암송 다 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성 훈련이 있어서 제가 2주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한 분들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세요. 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성산교회에 다녔는데 누구는 길이 보이고 누구는 길이 안 보이는 건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분위기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는 똑같이 들었는데 똑같이 이 시간에 앉아있어요. 똑같이 한 시간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영으로 쑥쑥쑥 커가고 누구는 영적으로 쑥 다운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함.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길을 열어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은요. 알아도 하지 않는 분들은요. 핑계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요. 나중에 하지. 지난번에 했지. 했는데 별거였던데. 똑같은 거 또 하네. 상금만 올라갔네.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오늘 주어진 이 기회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저 남자를 주소서, 내게 저 땅을 주소서, 내게 뭘 주소서 달라고 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보고를 하였고 하나님의 발렙의 반응, 이 산지를 내게 주겠다 할 때에 내가 그 들었잖아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갈렙은 그걸 잊지 않고 지금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산지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빠진 외침은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어디서 들어? 목사님만 듣는 거. 오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요. 하나님의 경험을 하셨다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요.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셔서 끝까지 그 믿음 지키셔서 나에게 복주신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해주시고 나도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그 받은 것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막 마음이 두근거려요. 야, 너 혼자 두근거리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두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에,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2주 동안 영성 훈련하셔서 그 가운데 참 잘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